제가 24살에 결혼하고 3년 만에 남동생이 사고를 치는 통에 동생에겐 8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여건도 없이 애가 생겨 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하고는 한 4년 같이 살더니 애엄마가 못 견디고 집을 나갔더군요. 딱히 동생이 주사가 심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어려서 그랬을까요? 그저 친구랑 노는 게 중요했는지 집에는 소홀했던 모양입니다. 겨우 4살 난 아들을 놔두고 간 그의 엄마도 불쌍하면서 괘씸하더라고요. 동생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주간엔 직장, 저녁엔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버텼던 모양이었나 봅니다. 그게 겨우 1년. 결국은 아들을 친가 할머니께 맡겼습니다. 5살 난 아이가 늘 엄마를 찾다가는 할머니 호통에 한 달 만에 엄마란 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요. 그러면서 지내게 된 건 2년 정도인데 2주일 전이네요. 갑자기 저랑은 연 끊고 살기로 한 친가 할머니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. 자기도 아프고 힘들다고. 그렇다고 이 어린 걸 누구 애비들 손에 맡길 수 있냐고. 그건 이해했죠. 친아버지라는 사람과도 10년을 안 보고 살았으니 딱 석 달만 애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.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입학 못 시켰다고. 동생이 바빠서 출생신고가 1년이나 늦었다고.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애가 태어난 건 08년 4월생인데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싫다 하고 싶었죠. 어린 시절 단지 딸이란 이유로 천대받고 큰 내가 무슨 덕을 보자고 혹을 붙여야 할지. 근데 할머니 따라 옆에 기죽은 채 앉아서 고개도 못 드는 애를 보니 모질게는 못하겠더라고요. 일단 알았다고 짐 챙겨서 보내라고 했죠. 근데 짐이란 게 고작 옷 몇 벌, 책도, 장난감도 없었네요. 애 공부는 안 시켰냐니까 할머니 말씀은 동생이 생활비를 안 붙여서 안 시켰다네요. 더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애 짐이랄 것도 없는 작은 옷가방 하나 들고 애 손잡고 집으로 왔죠. 집에 학교 다녀와서 놀던 제 딸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. 네 사촌동생이라고 하니 이해하더군요. 딸아이 보고 학원 갈 준비하라고 하고 일단 안방에 애를 데려와보니 말라서 볼품도 없더군요. 제 얼굴도 못 보고 그저 땅만 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고개를 들어보라니 움찔. 눈칫밥을 먹고 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. 고모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괜찮다고 고개 들어보라니까 스물스물 드는 얼굴엔 이미 눈물 한 바가지. 왜 우냐니까 그저 잘못했다고만 할 뿐 왜 우는지 말도 없고. 한참 울길래 그만 울라고 내가 너 혼내는 거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눈물만.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나요? 어른들 죄지. 일단 씻기고 뭘 먹여야 해서 애 씻기고 옷가방에서 그나마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해먹였네요. 먹이고 나니 남편이 오더라고요. 또 애 보고 누구냐고 물어서 동생 이름 말하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요. 애 보고 농담도 하고 그래도 남자끼리니 좀 통했음 했죠. 그게 2주 전이고 동생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없던데 어제 오후 늦게 전화가 되네요. 미안하다고. 누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. 양육비는 어떻게든 줄 테니까 애만 잘 봐달라고. 사정사정하는데 모질게 한마디 해버렸죠. 애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. 쟤는 너보단 나은 삶을 살아야지. 왜 애를 공부도 안 시켰냐. 쏘아 붙였더니 울더라고요. 절대 안 울던 녀석인데. 핏줄인데 어쩌겠어요. 사랑으로 보듬어 제가 키우려고요.